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그 요전에 그 헌 얘기 갖다 지금 부연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헌 얘기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백제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유적지 보고 싶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본 두 곳이 뭐냐면은 한 곳은 이소나가미 신궁. 또 한 곳은 오미와 신사. 아, 그런데 가보니까 산에다가, 바위덩어리에다가 모시는 신령이 백제도 아니고 미추홀이라는 나라에 있던 그 개국왕, 거기에 터주대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산 이름도 또 별나고 참 이상도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또 이제 계속 찾다 보니까 알아낸 것은 결국은 그 인천에 있던 미추홀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게 원래는 미치라고 이제 위서 한자로 나오더군요. 그 거기서 모시던 신령들을 거기서 모시던 산 신령스러운 산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백제도 건너가고 또 일본에도 건너가고 이렇다고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전파됐나?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오늘은 살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져간 말하자면 고유 신앙 이것이 일본의 이제 신앙이 되고 그 오늘까지도 이제 일본에서는 신도 우리말로 이제 신도라고 이제 불러야겠지만은 그렇게 되고 우리는 아직도 이제 부시라고 이제 하고 뭐 무속이라도 하고 또는 무교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역시 이것도 이제 고유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2000 전에 있던 나라거든요. 이 미추라는 나라가. 그것도 삼국사기에 보면은 생기자마자 인천이라는 곳에 있었으니까 땅이 소금 덩어리고 소금에 만 나라라 이건 살 수가 없는 나라라서 그대로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했다. 이렇게 적혔거든요. 아이 참. 그럼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고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본 것이 위서 한전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알게 되고 또 그 뒤에 있는 위서 한 외인전이 있는데 그걸 또 뒤적거니까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가서 보니까 유물들이 또 유적지 같은 것이 또 연결되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이런 그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목을요, 오늘 얘기는 굿과 신도, 그리고 소마리와 이소마리.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래. 우선 소마리가 뭐냐? 소는 그 양주동 선생의 고가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볼 것 같으면 고구려에서는 그 수혈이라고 한쳐져 있는데 수가 이제 신령이라는 뜻이랍니다. 혈은 이제 굴. 거기서 이제 해마다 천재를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이제 고구려 말. 근데 소라는 말도 이제 쓴다.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소가 우리 옛말로 신령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게 수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거에 대비하는 것은 뭐냐면 암이래요, 암. 수는 저 남신, 여신은 암. 이랬답니다. 양주성 선생에 따르면 이렇게 뜨면은. 하여튼 어떤 간에 우리가 필요한 건 소. 그게 소가 이제 신령님인데.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이 가만히 보니까 그 요새도 이제 그 강화에는 만리산 있지 않습니까? 만리산. 그게 원래는 마리산이었대요. 근데 마리산도 그 소가 떨어져 가려선 소마리가 소가 떨어져서 마리산만 살고 그게 다 만리산이 됐다. 이렇게 저는 짐작하는데요. 거기 아직도 돌 제단에 있고 거기서 가을에 개천절이라고 해 가려선 당분을 갖다 모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하도 궁금해가지고서 인천에 있는 그
관광과에 있어서 거기서 물어봐서 자꾸만 캐보니까 문학산, 그 아시아 그 경기했던 그 문학산, 거기에 작년인가부터 이 돌재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쫓아가 봤죠. 아니나 다를까. 바위, 그냥 절벽 같은 바위 뒤에다가 이런 돌재단을 갖다 해놨던데, 거긴 전에는 저 신라시대 이후는 저 유물들이 좀 나온대요. 그 전에는 이제 모르겠다. 이런데 아직도 그 발굴 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실, 예를 들어서 하남시. 지금 저 거기가 이제 제 생각에는 백제 두 번째 왕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거기 가보면은 제일 높은 산이 검단산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걸 갖다 숭산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숭산도 이 산이 우리말로는 옛날 말로 마리라고 했대요. 마리. 마루턱이라는 말 아직 살아있죠. 그게 마리가 이제 옛날 우리 산의 이름인데, 그게 소가 붙으면 소마리가 되는 거거든요. 숭산. 숭이 중고음. 그러니까 3세, 2세부터 한 5, 6세까지 이게 이제 중고음인데, 원래 그 옛날 그 한자 말 소리. 그걸 따져보면은 그게 소마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다음에 이 하남시에는 이 검단산이 높은 산이고 나지막한 산이 이성산이 있습니다. 근데 두 이자에다 성스러운 성자 산. 근데 그 가만히 그것도 중고음을 따져보니까 그 두 이자는 예 이 정도 되고 성은 지행 원래는. 그게 이제 거기서 지가 되고 제가 되고 뭐 소가 될 수 있고 이 소가 바로 그 도시다 이렇게 이제 사교가 됐고, 거기에도 역시 그 재단이 있어요. 거기는 네 개나 있습니다. 이 합락된 거 뭐 여섯 뭐 열두 뭐 이렇게. 그 거기도 재단이. 근데 숭산에 있는 건 검단이라고 그래요. 검은 우리 말로 또 이제 신령을 검이라고도 그러죠. 단은 저 이 재단 아마 이것이 단이라고 할 것 같아요. 검단. 요새는 이제 검단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자꾸만 이 얘기가 재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왼쪽에 있는 입적산은 접적산은 이제 마리산, 거기 있는 돌재단, 그걸 갖다 이제 검단으로 불렀겠다 이런 얘기고, 요것은 문학산. 우리가 이제 그 문학산으로 요새는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요런 거 돌 재단이 있어요. 그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천 몇백 년 동안 여기서 그대로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그것도 작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 요런 거 재단. 이것도 역시 검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것이 바로 이 소말이다. 하남시에는 소말이 이 소말이. 인천에는 역대 소마리 이 소마리 하면서 여기서는 제단을 꾸미고 하늘을 모시고 조상을 모시고 터땡을 모신 이런 자리가 있지 않았겠는가. 저 이런 저 생각이 들고, 그럼 저 얘기가 시작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본까지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는 신도, 그것은 저 조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산에다가 신령을 모시고 그대로 이런 그 종교 행사를 하고 있겠는가. 누가 가져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갔겠냐, 어느 곳에 가서 조금 더 오늘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 그 길잡이가 또 뭐냐 하면은 위서 한전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그 어귀 하나 때문에 뜻을 몰랐어요. 여긴 저 이 그림은 저 그 숭산에 대한 거, 이성산에 대한 거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저 일본에 있는 오미야 신사라고 거기도 있는 그 저 재단 이런 얘기인데, 거기 재단에는 그 이러한 그 세 분의 신령을 모시고, 하나는 오나무찌, 하나는 오모노, 하나는 카라. 그런데
이 신령들이 놀랍게도 제가 이제 해석했다면은 묻지가 바로 믿지를 갖다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묻지나 믿지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것을 또 설명해 주는 것이 1번 석이군요.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오문을 갖다 대물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중고음 우리말 지금 저 이두 풀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다무로예요. 다무로. 다무로는 인천에 살던 미치나라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본에 가면서 쓰던 지명입니다. 그것은 이제 터줏대가 없는 무엇인 거다. 이렇게 저는 또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라실령은 누구냐? 가라실령은 거기 원주민, 그러니까 2600년 전부터 가 있던,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 이분들의 터줏대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저한테는 들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해석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이런 분들을 갖다 바위에 모시고 있거든요. 아까 그 바위에, 이런 그 재단 바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위든 재단 하든 그 재단에 이렇게 여기서 모시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다 이와쿠라라고 합니다. 이와는 바위, 쿠라는 자리. 그러니까 검단 대신에 이와쿠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소노고미의 신군도 마찬가지. 이소하면 이게 이소마리의 이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서산에 가보면은 이런 거 바위로 된 재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계통의 어떤 그 재단이 아니었겠는가. 거기에는 원래는 담으로 오라고 하는 지명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기 전 이러한 그 곳곳마다 있으면서 있던 지명이 그대로 거기서 아직 서로 있고 아마도 그거에 관련된 무슨 재단이 아니겠는가 이런 짐작하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옆에 힘이라는 나라, 아, 그 저 서천, 충청도 서천, 그건 금강파로 어귀예요. 한쪽은 군산, 한쪽은 서천이죠. 근데 그 서천에서 이러한 그 산봉오리가 이게 재단이었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옆에 제기들이 나오더래요. 그 추적해보니 이것은 삼국 시대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동네 이름이 바로 힘이에요. 힘이. 그것은 저 히밋 하고 히뭇 하면은 희중이 됩니다. 그게 희인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비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바로 보면은. 근데 이름도 또 힘이하고 연결, 그러니까 이따가 좀 말씀드리는 힘꼬라는 그런 여왕의 이름하고 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건무당이 나왔다 이런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거 관련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일본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세기부터 이제 그 나라가 있었다고 이제 성서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미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져 금방 없어졌다고 삼사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바로 이 위서 한전입니다. 그 위서 한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에 진왕은 목치라는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의 신치가 혹가 우어다. 근데 여기에 지금 또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미치나라거든요. 미초리라던 나라. 근데 그 다음에는 요 신치 요게 또 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이제 어떤 고을의 우두머리다 하는 건 알았지만은 요게 중고음으로 Z-I-E-N 그래서 센도 됩니다. 힘센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는 저 그러니까 존중하는 존칭이고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보니까 센치 스트롱맨이에요. 요새 말하자면은 아 그것도 사람들이 아니 힘든 사람 같지만 우리말로 그러니까 더 실감나지 않아요. 센치 요새는 스트롱맨 스트롱맨 하지만은 아 우리 존말이 2000년부터 쓰고 있던 말이에요. 센치가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 헛가, 요것도 재밌더군요. 보니까 이 헛가가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랐어.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공부한 이나리아마라는 고문에서 나온 칼, 거기에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누구냐? 가장 힘센 사람, 힘센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존칭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말에 아직도 쓰고 있는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혹.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히읗에 두 번 꼽힌 거. 이 정도 된답니다. 그 발음이. 콕, 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원래 발음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현재는 꼭대기, 꼭. 요 말도 살아있더군요. 보니까. 꼭. 같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럼 가는 뭐냐? 여러분 아다시피 뭐 부여에도 오가가 있고 뭐고 가 하면은 이게 존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센 사람 중에서 꼭대기로 센 사람. 이것이 꼭가더군요. 호가. 근데 이게 원래는 화가. 그게 일본 서계에도 나와요. 와가라고. 근데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근데 그 이날에 아마 칼글을 갖다가 공부하니까 비로소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힘센 사람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 그것이 우코예요. 보니까. 그 우코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신치관 저 한 너덟 명이 여기 기록에 나오더군요. 그 사람들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런 큰 덩어리들이 쭉 있는데 이러한 권역별로 이런 그 나라를 다스린 나들이 쭉 이제 그 위서 한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네 나라가 마한에는 변하는 열두 나라. 근데 그 중에서 신치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진왕을 갖다 추대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거 보세요. 진왕은 스스로 왕이 못 되며 대대로 망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혼자 될 수는 없어요. 왕이. 이게 우호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긴 됐는데 진왕이라고 혼자 될 수는 없고 죄다 떠받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그때 무슨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이 협의를 했겠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서서히 이제 일본으로 미치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지금 짚어가는 거죠. 거기 또 위에 한 전을 보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남쪽에 변리나라인지 진안인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거기 쇠를 요새는 우리말로 이제 고고학에서는 동유쇠라고 또는 한자는 철정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을 갖다 낭랑까지 갖다 팝니다. 마한 전환은 물론 이거 일본까지도 외나라였었죠. 그때는 거기까지 가져와서 팔고 이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했겠는가? 그게 이제 문제죠. 나는 이제 그래서 주장이 미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원래 인천에 있고 이제 배 타고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배들 잘 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장사를 시작했다. 쇠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저 남쪽까지 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있으면서 그런 지명들 쭉 계속 나온다는 건 다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 잘 알려지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아 보니까 이 사람 뿔뿔이는 것보다는 이런 왕을 하나 세워서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장사도 하고 아 그럼 저자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되지 못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하면서 살살 이런 신치들 갖다 구슬려서 아 신랑 하나 우리 세워가지고서 중국도 교류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너도 잘 벌어먹고 나도 잘하고 그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저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 인천 그러니까 그 미추홀 사람들이 교역에 하면서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소식도 전하고 이런 그
말하자면 거간 노릇을 했겠다. 이게 왕든죠. 잘 타이러서 운운해서 왕을 세웠겠다. 이런 저 짐작을 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1세기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증거는 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거리예요. 아이 그거는 바로 또 요전에 그 일본에 갔을 때 만나본 사람인데 요 책에 그 문고판에 나온 책인데요. 그 이 사람이 저 테라자와 가오르라는 일본 고고학자인데 거기 우연히 또 이번에 일본에 갔었을 때 이제 만나봤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 얘기도 이제 나누고 그랬는데 이 사람 쓴 책에 보니까 1세기에 이 대마도 여기서 배사자 배 타면 한 2시간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여기서 그림 보다시피 여기 지금 잘 여기 그림 있죠. 요게 이제 한자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복이라고 하는데 구리로 된 저 말하자면 소시예요. 이게 유목 민족들이 손쉽게 가벼우니까 마에다 짓고 다니면서 이제 끓여 먹던 그런 거래. 요새 이제 샤브샤브도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네요. 사람들 얘기에는 이거 갖다 이제 몽골 사람들 또 계속해서 쓰면 아니죠. 그 하여튼 이게 대마도에서 나온대요. 1세기 있게. 그렇게 책에 써 있어요.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 자료가니 뭐 수술한다고 해서 못 봤는데 하여튼 그게 김해에도 나와요. 두 개나. 삼한시대께. 근데 이걸 증거로 삼아서 저는 주장이 아니 이러한 그 유목민족이 썼던 이런 구리소설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미친 사람들이다. 그 사람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이 대마도의 그 말이요. 대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중고음으로 따져보고 다마라가 됩니다. 이 김성환 어머님 맨 처음에 지적한 분인데, 하여튼 다마라가 돼.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즐겨 쓰던 지명이 다무로, 다마라, 다무로,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것도 역시 다마라. 이것도 또한 이러한 그 미친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는 증거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도 그 외에도 이 대마도에는 낭낭의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또는 사만에 대한 물건도 나오고 일본의 물건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소도 들어보셨죠? 이 구슬하던 그 옛날 위지에 나오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북을 달고 거기다가 장구도 달고 하면서 이 제사를 했던 천군이 모셨다. 천군이라는 게 뭐냐? 댕그리. 하늘 모신 하늘도 댕그리. 또 하늘 모시는 분도 댕그리. 이렇게 아직도 몽골에서 쓰고 있대요. 댕그리 그것이 댕근이가 되고 천군 되고. 그래서 당군도 그것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저는 짐작하는 건데. 그래. 이러한 그 기록,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가만 살펴보니까 이게 하여튼 한결같이 이게 제대로 다 얘기 먹혀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미친 사람들이 이 대마도 또는 그 옆에 있는 이키도 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낭낭 유물도 나오고 사만 유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양반들이 세워둔 신사도 아직도 그 기록이 있는 거고. 그래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거 우리말로는 저 이걸 갖다가 투겁창이라고 한답니다. 투겁창. 이 자루를 갖다가 이제 매달아가 쓰는 창을 갖다 쓰는 건데 그런 그 갖다 이렇게 끼는 이런 걸 투겁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아마 무력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나중에는 이게 여기에 또 신도 갖다 모시는 제기가 돼, 제물. 그것도 또 역시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이 미치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건너가면서는 거기서는 이걸 아예 이 신주 모시듯이 이 칼을 갖다가 신령이 깃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모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는 그 3600년 전, 한 2600년 전, 가령 해서 대전에 있는 괴정동 그 청동계 시대 때 유적지에 나오는 방울, 그대로 본다는 것이 동탁이라고 한자로 그러는데, 이 그 방울을 그 이제 가야산들이 먼저 아마 가져와서 그걸로 제기로 제사 드리는 기물, 이걸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의 분포, 이걸 볼 것 같으면 3세기까지는 확연히 규슈, 시곡구, 이 정도까지는 이런 칼을 갖다 제물로 모시고, 또 이 긴키 지방, 이 혼슈에 이쪽 지방은 그 먼저 간 사람들이 쓰던 그 방울, 이걸 갖다 제물로 이렇게 제기로 쓰는 그러한 저 그 분포가 아주 뚜렷이 3세기까지는 갈라져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이 테라사와가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더군요. 그런 등등에 볼 것 같으면 적어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규슈, 시곡구 이쪽까지도 이 미츠 사람들이 퍼져 살았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쪽에서 저 보는 것이 그 대전 그 괴정동 요 청동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 방울 같은 게 하나 있죠? 요거 요 놈 또 거울도 나오지만은 이런 요게 지금 그 2600년 전 거랍니다. 국립박물관에 지금 전시돼 있죠. 그것이 이제 일본에 가면은 놀랐어요. 요 조그만 것들이 한 2세기 2세기 되면은 뭐 1미터 이 정도를 키워버려요. 크기가.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도 실력이 또 있다 해서 이제 그것도 모신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분포 이걸 통해 가지고서 3세기까지는 그런 이제 분포가 긴기 이런 혼슈 쪽에는 그 가야 지방에서 간 사람이 원 선주민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모시는데 뒤에서 따라간 미치 사람들은 이런 이 두겁창 이것을 갖다 이제 제기로 그런 저 분포 상태가 또 보이 시작한 거죠. 그런 저 상황에서 그다음 저 얘기가 이제 위서 외인전입니다. 그 위서 하면은 이게 3세기 쓴 그 우리나라 역사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전에 따라서 외인전이 있습니다. 근데 외인전에 볼 것 같으면, 거기도 여러 가지, 저, 우회나라에 대한, 저, 그, 기록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규슈에 있던, 그, 외방들, 나라들, 이것도 서로 계속 싸워가지고선 갈피를 못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3세기 초죠. 외왕, 여왕을 갖다가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여왕 이름이 희미꼬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희미가 한자도 똑같아요. 충청도 서천에 있던 그 나라 이름.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해서 제가 이제 주장한 이 희미꼬라는 것이 고라는 것이 가령 그 흉노의 그 대왕 이름이 댕그리 고 도 선우. 이 손은 대왕. 그러니까 댕그리는 하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는 자손. 이게 하늘의 아들 천자. 이게 댕그리 고거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힘 있고 그럼 힘이는 나라 이름. 고는 자손. 힘이에서 온 자손이 있다면 힘 있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힘 있고라는 큰 무당을 충청도 서천에서 힘이라는 옛날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모시다가 여왕을 시켰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아니 근거가 뭐냐? 그래서 또 곰곰 생각해 보니까 한 7가지 지금 대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물론 힘이 고 그 말 자체가 힘에서 온 자손이다. 그러니까 힘이 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희미꼬를 갖다 모시게 된 모셔온 사람은 누구고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 위인전에 그렇게 아 외인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히미코를 이와 같은 싸우던 규슈에 있는 왕들이 공립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셔받들었다. 그 아까도 마찬가지 진영을 모셔받듯이 누가 싸우던 사람들 갖다 말리면서 같이 모시자 왕을 이랬을 거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장사하던 밑지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 거기에 이제 히미에라는 나라에 큰 무당이 있다 그 왕을 이 왕을 갖다 모시다가 우리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면서 교육도 잘하고 님도 보고 뽕 따자 이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저 생각을 한 것이죠. 전례가 있으니까 진왕에 대한. 근데 그 증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이고 이거 아까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분포가 이렇게 쭉 북하고 칼하고 이렇게 이제 창하고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얘기할 얘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증거가 뭐냐? 힘과 여기서 그 같은 증거가 뭐냐? 그것도 이제 이 일본 서기 이걸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있다는 거죠. 저는 증거가 하나가 뭐냐? 일본 그 서기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4명이 38패를 걸쳐서 720년에 편찬한 일본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왕들의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 왕들의 천황이죠. 그 왕들의 이름들의 실력 신자가 들어있는 것이 네 분이 있어요. 하나는 진무. 진무, 요 진무요. 그 다음에는 수진, 그 다음에는 진구,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있는데, 어디 갔어요? 오진, 오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요 네 분만 신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보세요. 이 진무는 오진을 갖다 빗대서 꾸며낸 2600년 전에 일본을 갖다 정복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일본서기에 얘기했다고 했으면은 천황이다! 그런데 그 천황이 사실은 오진을 갖다 본따서 한 거고 오진의 이름이 뭐예요? 호무다 와케로 되어 있습니다. 호무다 와케. 근데 아까 이제 호가라는 말씀 드렸죠? 이게 이제 이거는 호키입니다. 원래가. 확키. 그것도 쌍히읗 해서 호면서 확 기. 이제 기는 가 다음 격의 이제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인데 격이 가장 높은 것이 확가. 그 다음이 확 기. 그것이 이제 일본 서기에 쓴 이 720년대면은 왁기로 바뀐 거지요. 근데 그 앞에는 뭐냐? 그럼 낭낭태수 허듯이 태수는 고래님. 그 낭낭은 그 태수가 다시 쓰인 나라 이렇게 낭낭 태수가 아닙니까? 요동 태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왁기는 태수에 대항하는 백제 말이고 그러니까 꼭대기에 서 있는 신생 사람 그게 꼭기예요. 헛기. 그게 이제 왁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쓰인 나라 이름이 왁 그러니까 호무다고. 그럼 호무다가 뭐냐? 이게 다는 따지의 그 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호무가 이제 그 원래 그 지명인데 호무는 고무라고 보면은 바로 공주예요. 공주에 있던 말하자면 백제의 후왕 이 양반이 쳐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간 거죠. 사실은 고구려가 쳐들어갔죠. 396년에 그러면서 그이가 쳐들어가서 결국은 왕조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빗대서 진무를 갖다 꾸며냈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또. 근데 하여튼 그 증거가 이제 제가 얘기는 이 호무다 와케. 이름 뭐라고? 이름에 벌써 그게 다 들어있다. 근데
그러니까 오진이 그 집무고 다 이 신자가 들어 있어요. 이 백제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수진 보세요. 수진도 여기 수진 이것도 잠깐 저 여기서 얘기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역시 그 니기하야시라는 원래의 야마토라는 곳에 있던 임금의 땅을 물려받고 왕이 된 이런 거 왕이에요. 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임나가라에서 간 임금이에요. 그 임금은 니기하야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반도에서 간 사람. 그러니까 신자가 들은 세 분이 죄다 한반도에 간 백제 사람. 아니 그러고 보면 이 친구도 신체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가능성이 많죠. 이게 한반도에서 간 분이다. 그걸 따서 생긴 이름이다. 그게 이게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지? 14명이 지금 이걸 갖다 36편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꾸며낸 거예요. 보니까 그 자료가 뭐냐?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들 또는 그 전해온 얘기들 이걸 갖다 꾸며내면서 느려서 2600이라는 이런 긴 세월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자꾸 꾸며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꾸며낸 게 아니라 원래 뭐가 있어가지고선 그것을 빗대서 이제 이걸 갖다 자꾸 늘으면서 이제 꾸며낸 거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구도 마찬가지로 진짜가 들어있지 않는가. 그게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힘이라는 말이 힘에서 났다. 이러면 그렇듯 되는 거죠. 이게 더 증거를 이제 찾아야겠죠. 나오길 바라는 건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증거 하나로 이제 좀 삼으시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거가 또 뭐냐? 그 외인전에 따르면은 그 여왕이 세운 그 야마대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의 남쪽에 군우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힘이 굳고해 이번에는. 그러니까 힘이 굳고대로 마찬가지로 힘에서 온 근데 군은 뭐냐 구다라는 큰 나라라는 데서 구다라 백제에서 구다라를 하듯이 군은 크다는 뜻이니까 구하면은 큰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증거를 하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긴 저 그 히미코가 얘기는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저 이 미치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혼슈까지 쳐들어갔냐? 요게 이제 그 다음 얘기거리입니다. 거기 이제 그것을 어떤 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선대 구사 봉기라는 저 책이요. 미치 사람들이 미치의 이주민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가간 호족이 됩니다. 가장 힘센 아주 큰 집안이 돼요. 근데 그 집안이 그 크게 된 까닭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이 먼저 혼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백제 사람들 오기 전에 이렇게 가면서 언제 들어갔냐?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이 데려서 쓴 이 양반의 이제 책에 의거할 것 같으면은 4세기 초가 되면은 지금 그 아까 얘기한 이소나가미 신군이 이런 그 오미야 신사니 그 미치 사람들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그 신사 신군인 그 일대를 갖다가 그 요새 한창 계속해서 며칠 년 동안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키 묵구.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그 혼슈에 가는 걸 갖다 이제 그 알고 싶은 건데 그 선대 구사 봉기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이 미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요. 그럼 규슈까지 아까 왔다 그랬죠. 근데 4세기 초부터는 요 마키 묵고
이 오묘화 신산이 선호감 신궁 요 일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또 바로 여기 어떻게 또 떠 있더군요. 이 양반 책을 보니까 이 4세기 초가 되면은 비로소 이러한 그 새로운 형태의 제사하는 기구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것도 이소나미 신산이 신궁이니 또는 그 오미야 신산이 그 일대에 바로 막기묵구 이적이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제기가 나오기 시작한대. 그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과 더불어 이것이 커졌다 이렇게도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제 짐작은 그러면서 그때에 비로소 김기 지방까지도 이 낭낭의 물건인죠.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이 그 교역이 시작한대요. 그것이 이제 이 고고학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림은 저 그려놨는데요. 오키노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섬이 여기 대마도하고 이제 이 규슈하고 사이에 있는데 그 섬에 가볼 것 같으면 4세기 반부터는 계속해서 거기에 신앙 유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검단, 돌제단 이것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제사하던 기물이 나오고 또는 뭐 하여튼 그래가서 그것이 현재 작년에는 세계 문화유산이 됩니다. 똑같은 형태 유적이 있는 것이 지금 그 어딥니까? 그 여기에 이제 그림 나오는데요. 여기 안 나왔구나.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유적이 이제 그 발굴이 됐는데 아직은 작년에 발굴이 됐다는가요? 이게 비로소 이제 연구를 이제 계속해서 밝혀지겠지만은 이게 오키노시마처럼 그때 와가면서 교역하던 미치 사람들이 해상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항해하면서 안전을 빌기 위해 하던 그런 그 제사터가 아직도 거기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유적이 이제 작년부터인가 발굴되면서 연구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 등등의 고고학 사실로부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혼슈, 긴키 나라 지방까지 들어간 것이 4세기 초다.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밝혀주는 것이 고고의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에요. 이번 이제 수진 천황에 대한 얘기예요. 수진 천황 얘기는 이게 이제 10대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10대 천황인데, 거기에 이제 기록에 할 것 같으면은, 나라가, 그러니까 유행병이 퍼지고, 뭐 하여튼, 가뭄 때문에, 5년 동안이나 이렇게 가뭄이 계속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뿔뿔 흩어지고, 병나고, 뭐, 그래서 나라가 뒤숭숭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건 제사를 지내겠다. 제사를 짓는 게 누구냐 하면은 미치 사람들의 이 죄간 사람들의 조상 무당한테 불려와요. 그럼 제사를 해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무슨 저 기와장 갖다가 판판원 갖다가 뭐 몇십 장 갖다가 깔게 하고 뭐 술을 받치고 하는 것이 이게 영락없이 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시루떡 대신에 기왓장을 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런 등등의 이제 그 기록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 이 수진 천황 그 얘기가 뭐냐면은 거기에 니기하야히라는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신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니기하야히가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저 얘기가 아까 진부에 나왔잖아요. 그 같은 건 얘기하야히에 말하자면은 그 모시는 이러한 또 굿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기록상으로 지금은 저 그 누가 또 일본 학자가 이걸 밝혀놨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이 니기하야히가 사실은 그 원래 그 수진 천황이 니기하야히를 본따서 그
일본 서기를 끌 때 이제 꾸민 천황인데 그게 이제 인나가라에서 왔다 그렇게 적혀 있어 이름에. 그건 또 그러니까 인나가라에서 왕이 오긴 왔는데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이 니기하에라는 아까 얘기한 그 모노노베시족 그러니까 미치 이주민들의 조상이라고 적혀 있는 이 양반이 바로 그 원래 나라의 그 땅을 사주고 있다가 이 오진이 왔기 때문에 또는 그 공주에 있던 화기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나를 따라 주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원래 주인은 땅 주인은 나라 임금은 니기하야이다. 니기하야가 누구냐? 임나가라였는데 임나가라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그 임금이 또 왜 그렇게 그 힘세게 됐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백제 근초왕이 369년에 임나가라를 옆에 있는 모든 가야 나라를 갖다 차지했거든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니기하야이다. 니기하야가 도와줄 때 그걸 감사해서 이 질서를 하사했고 거기에 외왕 지라고 나온 사람이 바로 니기하야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니기하야가 누구냐? 바로 그 외왕 지다. 임나가라에서 임금 허준 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왕도서다가 공주에서 다시 이제 왕이 도망오니까 나를 내준 것이 그 얘기가 또 신화에 그대로 또 나와요. 참 공교롭게도.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번엔 또. 그래서 또 자꾸만 또 캐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일본 서기에 들어가서 신화 쪽을 찾아봤습니다. 그 신화들 보니까 그것도 기가 막혀 얘기가. 그래서 이제 신도에게 나옵니다. 신앙, 일본의 그 고유 신앙, 신도. 이것이 이제 아까 되겠지만 그 수지라는 니기하야이가 거기서 왕노를 했었을 때 거기에 이제 가뭄이 들고 또는 병이 돌고 그래서 뒤에서 지냈다 이런 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저 전통이 결국 그 오미와 신산이 이제 이소노가미 신궁 거기서 이제 결국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 갖다가 이제 이 14명이 역사를 엮으면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자나기 이자나미라는 신령이 있어가지고선 그 남의 신령이 이제 혼돈 상태에서 천지 개벽을 하고 섬을 갖다 일본 섬을 갖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째 섬이 이름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요. 다무로다. 근데 그것도 그 다음 두 자는 어떻게 썼냐면 이 다무로라는 나라 이름은 이 언짢은 이름이다. 싫다. 그래서 이것을 아와지라고 읽어라. 또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다무로가 있었긴 있었는데 이게 싫어. 그러니까 아와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아와지라고 현재까지도 부르고 있어요. 섬을 갖다가. 근데 하여튼 어떤 등에 다무로는 그 다음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그 다음 얘기는 이즈마라는, 그러니까 이자나기 이자나면은 신령이 있어서 이제 땅을 헌 다음에 이제 신을 갖다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 신령이 아마테라스라는 그 여신, 해를 상징하는. 그 다음에는 저 뭐, 쯔키요미라는 저, 뭐 그 달을 상징하는 여신. 그 다음엔 남신인가요? 그 다음에는 저, 그 다음에 스사노우라는 남신이에요. 근데 스사노우가 이제 못 돼가서 쫓겨나요. 천상에서. 그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온 곳이 어디냐면 이즈모 지방이다. 그러니까 일본 혼슈인 저 그 동해 쪽. 이게 이즈모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난 아이가 아들이 누구냐면 오나무치라고 하는데 오나무치가 바로 여기서 모시는 신령이에요. 이 오미야 신사에서. 참 이상하죠. 근데 오미야 신, 아니, 그 오나무치라는 신령 같은 나와서 나라를 갖다 잘 평정했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갖다가, 이제 이번에는 후츠라는 그 신령에다가 앉아서 다시 내려오는 데다 바쳐요. 근데 후츠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제복은 후루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고, 그거에 이제 임금 이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후스예요. 후스는 누구냐? 아까도 얘기한 후루. 후루가 이제 후스라고도 됐다고 보는 건데, 후스는 나라가 생겼고, 나라 임금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나라 임금에 바치니까, 그게 이제 하늘에 전달되고, 거기서 다 이번에는 그 니닉이라는 그 신령을 규슈로 보내서, 규슈에서 다시 또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이 진부가 돼서 동쪽으로 쳐들어왔다. 이런 식의 꿈이 내거든요. 아마테라스 여신이 이제 말하자면 일본의 가장 오래된 으뜸 조상신이다. 현재까지는. 그 신을 갖다 모시는 그런 그 조상이 지금 일본 왕실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의 굿스의 바탕을 두는 그런 그 고유 종교하고 이것하고 역사하고 이제 하나가 된 거죠. 말하자면 신도. 그래서 그걸 시작해가서는 이서 신궁이니 뭐 이서 신도니 이것이 중세기, 금세기부터 이번엔 철학이 조금 가미하기 시작해. 불교에 이제 영향 받아가서.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다른 게, 우리도 영향도 받았지만 거기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따지기 시작해. 신이 뭐냐, 신령이. 신령이 이제 불심이 이제 우리 안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내 마음속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전통이 현재까지도 계속 커면서 일본에서는 우리선 따진 않지만은 습합은 하죠. 들여가서 이제 여행을 받고 이제 하지만 변화하고. 그래서 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본 굿이 결국 한국 굿하고 마찬가지로 갓 이 모노노베 미치 이주민들이 가면서 또는 그 먼저 간 가야 사람들이 가져간 그 굿 전통 이런 것들 합치면서 일본 서기에서 나온 신화 이것도 합치면서 일본 신도가 되고 그것이 여태까지도 이러고 명치 유신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일본의 국가 신앙이 되잖아요. 신교가. 그러다가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는 패전 후에는 넌 신령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된 거고. 그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국가에서 관리하던 그 신도라는 것이 이제 갈라진답니다. 하나는 신도, 하나는 교단신도. 교단신도는 13가지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신도는 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신도는 이제 그 좀 해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신도가 그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지금 간주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는 부분 저는 저 우리나라에서는 이 굿이라면은 점이나 치고 뭐 이런 저 호소로서 하지만은 일본은 버젓이 같은 뿌리지만은 결국은 신도라는 이러한 저 이름으로서 버젓한 고유 신앙이 되고 우리는 저 이러한 저 현재 이루고 있다. 이런 지금 좀 말씀은 드리는 거죠. 그게 결국은 결론은 뭐냐? 말이 이소말이라는 이러한 성스러운 산의 전통 이것이 한쪽은 백제로 가고 백제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소말이라는 산 이름이 춘천에도 있고 또는 뭐 가야산에도 이제 그게 소말이라고 된대요. 거창 또는 저 그리고 또 그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천에도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발굴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원래 미추나라에 있었던 소마리 소마리의 전통이 신앙이 백제로 전달되고 한쪽은 뱃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저 역사적인 그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나기로 하고 요 다음 얘기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저 사시더라서 가령 그 서산도 이제 그 유적이 있는데요. 그게 자세히 좀 들어가면 무슨 그 더 증거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건 이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하면 아마 몇 번 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제 얘기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